그럼 화제대여 자유한국당이 오행시 공모를 받고 있습니까? 자유한국당 페이스북이 성지가 되어서 누리꾼들이 성지 순례를 오더라고요. 제가 아까 5시에 오후 네. 5시에 한번 확인해 봤는데 그때 6,800개가 넘었었거든요. 지금은 뭐 좀 더 늘어났겠죠. 오, 그래요? 네, 뭐 그 자유 그러니까 근데 그 자유한국당으로 해서 5개 오행시예요. 근데 왜 그걸 공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7월 3일 전당대회 개최 이벤트인데 네. 이제 뭐 자유한국당이 심기 일전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응원해 달라 그러면서 이제 좀 청년들의 이런 참여 동료 약간 이런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상품도 걸고. 무슨 상품이에요? 이게 최우수상은 네. 넥밴드 그 블루투스 이어폰 있잖아요. 네. 그거고 우수가 이제 터치펜 볼펜 USB 메모리 이렇게 하나로 돼 있는 거. 예. 그리고 장려상이 네. 그 핸디 무선 선풍기. 그 들고 요즘 들고 다니는 요즘 거. 유행 아이템이에요. 얼마 전에 폭발 사고 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요. 그렇게 장려상까지 있어요? 네. 6,800건이 들어왔다고요, 공모가? 제가 아까 5시에 확인한 게 6,800이었어요. 경쟁률이 대단한데. 네. 근데 지금 보도를 보니까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네. 조롱하고 비판하는 오행시가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면서요. 그런 내용의 성지순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네. 네. 그러면 대표 사례 하나만 소개해 주실래요?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떻게 오늘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게 그러죠. 오행시니까. 자, 폭한의 지금 지지율. 요. 유지하는 것도 벅찰 텐데. 한. 한심하게 오행시 이벤트 나다니. 국. 국민 민생부터 챙겨라. 당. 당첨자가 있으려나 모르겠다. 제가 읽으면서도 죄송하네요. 저희 자유한국당 관계자분들에게. 네, 그러니까요. 네. 제가 쓴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용인 거죠? 그럼요. 하나 더 소개하고 넘어갈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하나 더 소개해 주실래요? 네네. 주현 씨가 한번 네. 띄워주세요. 자, 자유한국당이죠? 유. 유라인데요. 한. 한국 오면 말 사진돼서 나왔는데. 국. 국제공항에서 잡혔네요. 당. 당신들도 공범인데 왜 나만 잡혀? 연기까지 하시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용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진행자도 웃으면 안 되네. 아니 그러면 자유한국당 사람들은 이런 그 오행시 뭐라고 합니까? 일단 공식적인 반응은 없죠. 예. 이거에 대해서 공식적인 반응은 없는데 뭐 예. 좀 속내는 아무래도 좀 당혹스럽고 뭐 젊은 친구들이야 젊은 예. 당직자들이나 이런 사이에서는 약간 예. 좀 뭐 약간 당연하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 자주 섞인 뭐, 예, 자주 섞인 이런 얘기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 노이즈 마케팅처럼 해서 어쨌든 이런 이벤트를 계기로 한국당이 이미지가 조금 더 젊어지면은 뭐 그게 또 나름 효과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러니까요. 그런 해석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하던데요. 그 정치의 생리 볼 때 무플보다는 그래도 악플이 낫다고. 네, 안 들어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런 들어온 것도 게 있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럼 최종 그 접수 마감이 언제예요? 이게 19일 시작해서 29일까지예요. 시간도 꽤 남아있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이제 그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경선 계속되고 있는데 TV토론 갖고 또 뭐 설전 벌어지고 그랬던데요 보니까. 네. 이게 오늘 아침에 그 홍준표 후보와 사이가 안 좋은 우리 제2미디어 그룹 있잖아요. 네. 네. 거기서 이제 그 홍준표가 TV토론에 불참을 해서 20일 광주 방송 TV토론대가 무산됐다 이런 네. 보도가 나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 당권 경쟁자 중에 한 명인 원유철 의원이 기자회견을 갖고 후보가 토론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후보직도 내려놔라. 다음에 뭐 이건 해당 행위다. 그래서 홍 후보가 뭐 입장 변화가 없으면은 홍 후보가 사퇴하든지 내가 사퇴하든지 사생 결단을 내리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또 다른 후보인 신상진 의원도 국민과 당원의 마음에 부합하지 못하는 TV 토론 거부는 있을 수가 없다. 당 대표 후보로 자격이 없다. 뭐 해당 행위에 해당된다. 뭐 탈당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TV 토론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네, 결국은 하기로 했어. 오늘 오후에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이제 선관위가 열려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일단 끝나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홍준표 후보 측에서 TV 토론에 참석하기로 했고 애초에 거부한 적이 없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지금 그래서 아직 뭐
구체적인 횟수나 뭐 일시 이런 건 안 정해졌는데 지금 지상파 세 곳이랑 종편 두 곳에 지금 타진을 해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조율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당대표 경선의 그 최대 변수는 이런 당내 친박 세력이 조직적으로 한 사람을 미느냐 내지 한 사람을 비토하느냐 이거 아니에요? 그런 움직임 혹시 포착이 되는 게 있답니까? 일단 공식 이렇게 눈에 띄게 포착되는 부분은 없는데 네. 사실은 어느 정도는 좀 일부 친박은 그냥 홍준표 쪽으로 돌아섰다 이런 얘기도 공공연히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실제로 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좀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살짝 나오고 있고 그렇군요. 예, 뭐 친박들도 지금 이렇게 한 덩어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대충 분위기가 이제 감지가 되네요. 이번에 좀 그 엄지원 기자 국민의당으로 좀 가야 될 텐데 네. 호남 찾아갔었죠. 예. 예. 기쁜 마음으로 간 건 아니라면서요. 아니 일단 명목상은 현장 비대위 하면서 네. 민심 청취하겠다. 사실 지난주부터 가려고 했는데 네. 강경화 장관 사태가 벌어지면서 미뤄졌고요. 네. 사실 지금 약간 전국도 그렇고 여의도를 비울 때는 아니긴 한데 간 걸 보면 호남 민심 달래기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급했다. 네, 그렇죠. 예. 지난주에 사실 국민의당 지지율이 호남에서 6%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되고 예. 텃밭이라고 좀 말하기 어려운 수준이 있잖아요. 민주당 지지율은 74% 막 이렇고. 그리고 문 대통령의 또 호남 지지율도 계속 고공행진 뭐 조금 떨어졌다고 해도 그런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협조를 안 한다 이런 분위기가 아주 부담이 됐을 것 같고요. 예. 또 특히나 강경화 후보자 임명 관련해서는 뭐 김동철 원내대표가 뭐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표결하고 연계한다 뭐 이런 발언이 알려지면서 좀 사색이 됐었죠. 근데 어떻게 호남 찾아가서 좀 어떻게 효과가 좀 있대요? 어떻대요? 첫 술에 배부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예. 토종 딱 옆에 뭐 금호타이어 이런 데 방문해가지고 예. 금방 회복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가서 노력은 많이 했죠. 이제 천정배 뭐 비대위원입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던데요. 그 정치의 생리를 볼 때 무플보다는 그래도 악플이 낫다고. 네, 약간 안 들어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런 들어온 게 더 낫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럼 최종 그 접수 마감이 언제예요? 이게 19일 시작해서 29일까지예요. 시간도 꽤 남아있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이제 그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경선 계속되고 있는데 TV 토론 갖고 또 뭐 설전 벌어지고 그랬던데 보니까. 네. 이게 오늘 아침에 그 홍준표 후보와 사이가 안 좋은 우리 제이 미디어 그룹 있잖아요. 네. 네. 거기서 이제 그 홍준표가 TV 토론에 불참을 해서 20일 광주 방송 TV 토론대가 무산됐다 이런 보도가 나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 당권 경쟁자 중에 한 명인 원유철 의원이 기자회견을 갖고 후보가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후보직도 내려놔라. 다음에 뭐 이건 해당 행위다. 그래서 홍 후보가 뭐 입장 변화가 없으면은 홍 후보가 사퇴하든지 내가 사퇴하든지 사생 결단을 내리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또 다른 후보인 신상진 의원도 국민과 당원의 마음에 부합하지 못하는 TV 토론 거부는 있을 수가 없다. 당 대표 후보로 자격이 없다. 뭐 해당 행위에 해당된다. 뭐 탈당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TV 토론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네, 결국은 하기로 했어. 오늘 오후에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이제 선관위가 열려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일단 끝나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홍준표 후보 측에서 TV 토론에 참석하기로 했고 애초에 거부한 적이 없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지금 그래서 아직 뭐 구체적인 횟수나 뭐 일시 이런 건 안 정해졌는데 지금 지상파 세 곳이랑 종편 두 곳에 지금 타진을 해서 이렇게 조율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당대표 경선의 그 최대 변수는 이른 당내 친박 세력이 조직적으로 한 사람을 미느냐 내지 한 사람 비토하느냐 이거 아니에요? 그런 움직임 혹시 포착이 되는 게 있답니까? 화제돼요. 자유한국당이 오행시 공부를 받고 있습니까? 자유한국당 페이스북이 성지가 되어서 누리꾼들이 성지 순례를 오더라고요. 성지 순례예요? 제가 아까 5시에 오후 네. 5시에
한번 확인해봤는데 그때 6,800개가 넘었었거든요. 와. 지금은 뭐 좀 더 늘어났겠죠. 어, 그래요? 예, 네, 뭐. 그 자유, 그러니까 근데 그 자유한국당으로 해서. 예, 다섯 개 오행시예요. 근데 왜 그걸 공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7월 3일 전당대회 개최 이벤트인데, 네. 이제 뭐 자유한국당이 신기 일전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응원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좀 청년들의 이런 참여 동료? 약간 이런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상품도 걸고. 아, 무슨 상품이에요? 어, 이게 최우수상은 네. 넥밴드 그 블루투스 이어폰 있잖아요. 네. 그거고 우수가 이제 터치펜, 볼펜, USB 메모리 하나로 돼 있는 거. 예, 예. 그리고 장려상이 네. 그 핸디 무선 선풍기. 어, 아, 그 들고 요즘 들고 다니는 요즘 거. 유행 아이템이에요. 얼마 전에 폭발 사고 나지 않았었나?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요. 아, 그렇게 장려상까지 있어요? 네. 어, 경쟁 6,800건이 들어왔다고요, 공모가? 제가 아까 5시에 확인한 게 6,800이었어요. 와, 경쟁률이 대단한데. 네. 근데 지금 보도를 보니까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네. 조롱하고 비판하는 오행시가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면서요. 그런 내용의 성지순례인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런 의미에서? 네. 네. 그러면 대표 사례 하나만 소개해 주실래요?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떻게 오늘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게 그러죠, 뭐. 오행시니까. 자. 자, 폭한의 지금 지지율. 요. 유지하는 것도 벅찰 텐데. 한. 한심하게 오행시 이벤트 나다니. 국. 국민 민생부터 챙겨라. 당. 당첨자가 있으려나 모르겠다. 제가 읽으면서도 죄송하네요. 저희 자유한국당 관계자 분들에게. 네, 그러니까요. 네. 제가 쓴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용인 거죠? 그럼요. 하나 더 소개하고 넘어갈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하나 더 소개해 주실래요? 네네. 주현 씨가 네. 한번 네. 띄워주세요. 자. 자유한국당이죠? 유. 유라인데요. 한. 한국 오면 말 사진돼서 나왔는데. 국. 국제공항에서 잡혔네요. 당. 당신들도 공범인데 왜 나만 잡혀? 연기까지 하시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용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진행자도 웃으면 안 되나? 아니 그러면 자유한국당 사람들은 이런 그 오행시 뭐라고 합니까? 아, 일단 공식적인 반응은 없죠. 예. 이거에 대해서 공식적인 반응은 없는데 뭐 좀 예. 속내는 아무래도 좀 당혹스럽고 뭐 젊은 친구들이야 젊은 예. 당직자들이나 이런 사이에서는 약간 예. 좀 뭐 약간 당연하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 자주 섞인 뭐, 예, 자주 섞인 이런 얘기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 노이즈 마케팅처럼 해서 어쨌든 이런 이벤트를 계기로 한국당의 이미지가 조금 더 젊어지면은 뭐 그게 또 나름 효과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러니까요. 그런 해석도 좀 하고 있습니다.